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젊은이 교회의 주일 예배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그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고백을 하는데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놓쳐서는 안 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또 여러 가지 대답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행하는 공동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대로 또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대로 행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가 참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며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방탕과 욕심을 향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온 것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해온 것이 우리 방탕과 또 우리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온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 의미를 알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진짜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면 가야 할 길이 더 분명해지고, 다른 삶을 향한,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이 멈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넘어져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한 갈망이 멈춰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님에 관하여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사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진짜 사실은 진정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머리로는 아는데 살아있는 암, 살아있는 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알아간다는 게 뭘까? 그건 우리 삶의 전 존재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간다, 이거는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깊이 맺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삶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산과 바다 어느 게 좋냐 물어보면 아무래도 좀 바다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산에 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산에 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어떤 산이 참 멋있다, 그 산에 가면 어느 포인트가 참 멋지고 사진 찍기 좋다, 뭐 이 정도 말하는 사람을 산에 관하여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산에 올랐을 때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면 그때는 빨리 대피하는 게 좋다, 산의 어떤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산세가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고 그런 것에 관하여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 이곳에 가면 어떤 나무와 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이쪽에 가면 아주 아주 멋진 나무 풀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또 여기는 어떤 동물 개체가 더 많이 살고 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을 산에 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산에 관해서 그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 물론 책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 산을 찾아가고, 그 산에 머물고, 그 산에서 살아가면서 그 산에 관하여 경험한 것을 배운 거예요. 삶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삶에서 알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성품을 삶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을 알아갈수록 그 뜻대로 함께 행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실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실천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순종도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진짜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질문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2절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붙잡아졌어요.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며 살라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는 삶, 그거 참 구질구질하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나쁜 남자가 더 멋있다. 착한 청년? 아, 재미없다. 개성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임을 누리고 경험한 사람, 그 주의 성품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용서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기초, 교회가 교회로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동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용서하심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그것을 진짜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194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칠레의 여자 시인이에요.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랑에 관해서 아주 짧은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 문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랑의 아름다움은 우주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딴 생각 하셨던 분들 계실까 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랑의 아름다움은 우주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이 문장이 자꾸 마음에 되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 그분의 임재와 흔적을 경이롭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까? 그는 온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방향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붙잡은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삶의 방향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된 존재, 자기 중심적인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덧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 새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덧입혀지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용서하심을, 그 사랑을 누린 사람은 그 은혜 믿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현장에도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죄인이죠. 근데 용서받은 존재예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용서를 믿는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또래와 팀, 셀, 동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친구들 만났을 때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저 친구가 좀 얄미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이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의 샘이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주님으로부터 터져 나온다는 것을 믿고 누리며 취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도널드 슈라이버 주니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용서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이고 능력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짜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또 누굴 용서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할 때 우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떠올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아주 강압적으로 강요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원수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주의 자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역사 속의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타락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단순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분 여기 계시나요? 오늘 이곳에 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매 순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아세요? 저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진짜 작은 그릇 하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게 될 때 작은 옹기 그릇 같은 작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놀랍게 부어 넘치는 은혜, 흘러 부어 넘쳐져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 친구, 그 사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아무리 주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걸까? 용서할 수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용서하는데 너의 잘못을 드러내고 나서야 용서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용서하는 이유는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용서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용서의 방법이었어요. 나의 죄로 받으셔서 삶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무기력할 정도로 죽음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거죠.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를,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 방향을 바꿔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대하여 여전히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넘어졌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신하가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은혜로 여기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가혹한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용서만 하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그렇죠.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삶 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적절하게 거리 두며 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거리 둘 뿐 아니라 무관심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는 이 땅에서 관계 없이는 설명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어떤 부모님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의 친구이고 여러분 어떤 또래에 속해 있고 근데 그 또래에 어떤 친구들 속에 놓여 있고 여러분 관계 없이는 여러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뭐죠? 내가 아무리 저 친구가 밉고 마음 아프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 없이는 내 삶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
주 안에 함께 거하여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적대하고 반목하고 미워할 존재들, 그런 사람들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품어내고 용서할 사람들인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성서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몸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몸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 모든 파트, 지체는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어떤 기관을 잘라내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한 사람도 뒤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은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는 용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또래나 셀이나 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만족이 안 되는 때가 있으세요?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 보세요. 먼저 용서해 보세요.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마음을 한번 열어서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지적하기보다 곰곰이 생각해 보고, 아, 내 잘못이야, 내 허물이야, 내 책임이야, 아, 내가 미리 살펴보지를 못했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놔요. 저도 젊은이 교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주례를 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주례를 하기 전에 청년들과 그 커플과 만나서 늘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진짜 결혼은 실전이다. 그러면 뭐 그냥 좋다고 웃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이제 두 사람 잘 들어. 24시간 365일 함께 가는 거야. 그럼 막 좋아해요. 근데 진짜 일상이야.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쓰러질 정도로 마음 아픈 일 당하고 와서 같이 있는 거야. 24시간 365일.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게 뭐냐 하면 서로의 허물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근데 연애하고 몇 년을 사귀었어도 진짜 몰랐던 서로의 연약한 부분, 함께 아침부터 밤까지 생활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진짜 저 사람이 날 속였나 싶을 정도의 연약한 부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연약하고 허물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덮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 부부의 관계에 놓인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연애하는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 친구의 허물을 발견하게 됐을 때 따지지 마시고 그 허물을 내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의 허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교회로 모이게 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다. 서로 용서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돌려서 여러분의 일상을 보면 사랑하고 용서할 기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근데 문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거죠. 기회는 엄청 많아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청년의 시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마음대로 안 되는 시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 같아요. 청년들과 상담을 하거나 만나면 대부분 상담의 내용의 한 흐름이 뭐냐 하면 제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저는 꼭 해주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청년의 시기에 그 안 되는 그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뤄가세요. 훈련해 가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이 일에 눈이 열려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만 하고 품어내는 일 하기 싫을 때 많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 실험해 보세요. 믿음의 실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참 하기 싫은데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용서하고 사랑하며 행하는 삶을 꼭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 영적 지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연이어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붙잡아졌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얘기를 연이어서 하고 있냐 하면 가난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일 너의 손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았다,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곧바로 무너지는 경우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네 손으로 구체적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근데 그렇게 하는 현장에 나가고 그 선을 행하는 삶 가운데 세상의 영에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구체적으로 살아보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길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제목과 연관된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다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 어때요?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달라져요.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 나가서 몸을 부딪히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로 돕는 일을 경험한 사람,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구체적으로 섬기는 자리,
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기획위원들과 이렇게 사역 나눔을 하다가 우리 봉사팀장님이 걱정을 나눠주셨어요. 우리 리더십들에게 돌아오는 토요일 주목자 사역이 조금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수련회 시간인데 주목자 사역에 나오는 청년들이 여호수아 친구들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느헤미야 친구들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수련회 기간에 봉사자들이 좀 적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같은 리더십들과 함께 다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걱정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가보면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 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 중에 방법이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거기에 있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근심함에 민감히 반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근심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진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성령의 근심을 알게 될 때 세상의 영도 우리 안에 속삭일 때가 있어요. 너 원래 그렇잖아. 뭘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 그만둬. 너 원래 그 정도잖아. 근데 성령의 근심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을 알고 무기력함이나 냉소에 빠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전히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의 방향을 정할 것인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넘어질 수 있지만 끊임없이 그 삶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 성령의 근심에 민감하게 건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 정하세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의 특징 중 하나가 이래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악한 방식대로 삽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수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뭘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불법이 성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붙잡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용서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성령의 근심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삶,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영적 지혜를 주는데 용서하는 삶과 아주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을 내는 삶입니다. 여기 분을 잘 내는 사람 계신가요? 뭐 사람들이라면 다 자기 나름대로 화를 내게 될 때가 있죠. 화를 내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운 분노라면 아마 그 분노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사랑하고 섬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 대부분 어떻죠? 내 만족이 안 채워져서 화를 내고 내 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26절에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경은 분명히 분을 품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루 넘기지 말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어떤 묵상이 되냐 하면,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거 뭐 가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속상해서 화내고 정말로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아주 심하게 싸우고 하루를 잘 마무리 못했어요. 근데 그날이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으로 그냥 삶이 마감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까요? 지난밤에 지독하게 싸운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입안에 욕설이 가득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가득한 채로 주님 만난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분을 품지 않고 하루를 용서와 사랑과 감사로 결론 지으며 산다. 이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일인지.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하는 삶, 참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자꾸 강요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용서받은 자야. 그리고 네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평생 용서받고 사랑만 받으며 살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만 용서하고 나만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넌 평생 용서만 받으며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넌 평생 사랑만 받으며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된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이해해 주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 때가 많지만 여러분을 수없이 용납하고 이해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엄격한 룰대로 우리의 삶을 다 하나하나 끊어내고 정말 벌칙을 주며 살았다면 우리는 여기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배운 대로, 알게 된 대로 행하며 사는 공동체예요.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는 일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과 교제해감으로 이 일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세상을 품으며 가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악한 행실,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린다는 말이 뭘까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다 버린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함께 누림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 용서하시는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에 대한 강요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넌 평생 이 땅에서 사랑만 받으며 살게 될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 좀 믿음의 도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한 번에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진짜 감격이고 기쁨이고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분내지 않고 매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여 인도하소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늘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매일매일 주여 우리가 용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 구체적인 정말로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알아 누리는 만큼 주의 말씀을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로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마다 주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기원, 감사의 기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불안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정 가운데 주의 은혜, 주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기쁨이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데 있어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매 순간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 이제는 사랑만 하는 공동체, 용서만 하는 공동체, 그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매일매일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아주 구체적인 선한 일을 감당하며 그리고 매 순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 우리가 용서만 받고 사랑만 받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의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헌금 약정주일로 지키며
우리의 향유옥합을 주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의 여러 가지 형편들, 동역자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여지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최근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소식도 듣습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키시고 참으로 어려울 때 주의 품 안에 안겨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공동체로 또한 이 한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예물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